강성범이하고 대학로 소극장에서 투맨쇼를 했었어요. 뭐 했었구나. 98년도에. 근데 막 공연 때 불이 딱 켜지면서 계단을 쿵쿵쿵쿵 내려온 분이 한 분 계셨어요. 김영구 선배님. 아. 지나가다 들리신 거예요. 얘네 뭐야? 그러고 들어오신 거예요. 야, 니네 소속이 어디야? 그래서, 안녕하십니까? 여기 있습니다. 야, 뭐 코미디도 없는 데서 부부하고 있어. 너네 연락처를 주셨어요. 놀러 오라고. 그래서 피고인실 그 쌤. 처음 가본 거예요. 코미디 프로는 되게 많았었는데 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었지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너무나도 좀 재능이 많은데 맨날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그 저 속에 꿈들이 다 있을 텐데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러다가 연극식의 어떤 코미디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그렇죠. PD하고 한 건데 처음 방송 나가면서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 대박을 친 거예요. 개콘 무대는 저런 신인들이 있었나? 이렇게 진짜 웃기는 게 얘가 한복바지를 입고 있었어요. 그럼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할 때 그 겉바지를 준호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속에 빨간 내복을 입는 거였었어요. 근데 그게 넓어가지고 준호가 같이 뺏긴 거예요. 네. 얘가 진짜 알몸이 된 거예요. 정문원! 아, 나 한번 하게. 정문원! 공짜를 좋아하면 왜 머리가 벗겨지는 줄 아나? 왜? 바지가 벗겨지면 이상하잖아! 근데 속여보니까 2초 후에 봤어요. 왜 그런지 몰랐어. 사람들이 얘는 지가 이제는 인기에 내가 정상에 섰구나. 인기스타구나. 갑자기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너? 그 다음 주에 그 똑같은 관객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.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제일 소리 질렀던 관객이 있어요. 아! 막 그러면서 그랬던 관객이. 근데 그 다음에 댓글 게시판에 댓글 뭐라고 나왔어? 제일 마음 아팠던 게 김준호 씨 실망해요가 아니고 심연섭 씨 실망해. 심연섭 씨 실망해. 제가 상처받았잖아요. 처음으로 피날레 못 나왔잖아요. 너무 창피해가지고. 현섭이 없었으면 개콘이 정말 그렇게 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얘가 최고의 인기였었어요. 반발요! 반발요! 가스톤 미토르마네스 한번 더 만나면 아인슈타인은 상대손 이론을 얘기하고 아르키메데스는 목탁물을 대피이고 또나마네스를 만나면 바블로는 곤충끼리 싸움 붙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영어를 잘하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. Dream come true. 내게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인 것 같아요. 누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생기지 않았어요. 유성형님하고 누님이 처음에 물꼬를 트신 거예요. 그 이후로 수천 명의 개그맨들이 뽑히고 먹고 산 거예요. 그리고 먹을 걸 얼마나 많이 사주셨네요. 아니 내가 밥은 잘 샀지. 보이건 원장님이라는 사람. 그래. 저희가 깨제재 해갖고 무슨 저 희극인실에 앉아있으니까 김대희 눈곱 띄고 김용철 이빨 닦고 와. 야 심연섭 옷 갈아입고 오고 그래갖고 그때 영화 보러 가셨어요. 개그계의 대모. 개모. 진짜 엄마 같이 해주셨어요.